안녕하십니까, 해남아재입니다. 오랜만에 배낭 가져왔습니다. 바흐사에서 새로운 배낭이 출시되었는데요, 2년 전에 출시되었던 쉘드 브레스 35리터 배낭 업그레이드 버전인 이름이 바뀌어서 출시되었습니다. 데이 드림 35리터로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좀 바뀌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데이드림 35리터 배낭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배낭을 만든 회사들은 BPL, 아주 경량의 그런 배낭을 많이 출시하는데요, 바흐 역시 이번에 경량 배낭을 이렇게 출시했습니다. 쉘드 플러스 35리터 배낭 무게가 1500g입니다. 반면에 데이드림 35리터 이 배낭은 무게가 1100g입니다. 두 개 다 코듀라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쉘드 플러스는 500D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데이드림 35리터는 100D와 500D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모되기 쉬운 부분은 500D를 사용했고요, 이런 부분은 100D를 사용했습니다. 500D, 100D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실의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실의 굵기가 얇아졌기 때문에 배낭의 무게가 체감할 만큼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패킹했을 때 이렇게 맸을 때 아주 멋스럽습니다. 쫙 빠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입니다. 배낭과 내가 일체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배낭 맸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출시됐던 쉘드 플러스 35리터 배낭과 비교해서 어떤 면이 바뀌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낭의 전체적인 모습은 군더더기 없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넓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밑으로 갈수록 약간 좁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배낭을 메고 산행할 때 밑에 부분이 넓은 배낭이 있습니다. 이 밑에가 넓게 되면 워킹할 때 은근히 불편합니다. 손이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여기가 좀 좁아야만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손을 하면서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낭 앞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쉘드 배낭과 마찬가지로 데이드림 배낭도 전면 개폐가 됩니다. 전면 개폐가 됩니다. 그리고 쉘드 배낭은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에 스틱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데이드림은 여기에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에를 보면은 쉘드 배낭은 디바이드 돼서 여기에 따로따로 수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배낭은 그냥 일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저는 디바이드 돼서 따로따로 이렇게 패킹할 때 드론을 항상 이 밑에다 넣고 다녔는데요,
이 점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딥팩, 소형 딥팩이 딱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패킹해 보겠습니다. 밑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드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킹하면 딱 맞습니다. 또 하나의 달라진 점은 쉘드 프레스 35리터 배낭은 사이드 포켓에 지퍼형과 주머니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주머니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한쪽은 지퍼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퍼가 있어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었고요. 데이드림 35리터 배낭은 양쪽에 이렇게 사이드 포켓에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지퍼 포켓이 없어지고요, 주머니 포켓으로 이렇게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판 쪽을 보겠습니다. 쉘드 브러스 35리터는 여기에 망사가 있어서 통풍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드림 이 배낭은 여기에 스펀지 같은 게 있고요, 통풍이 잘 되는 백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물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허리 벨트를 보겠습니다. 쉘드 프레스 35리터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포켓 주머니가 있습니다. 저는 데이트림 35리터 배낭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한쪽만 이렇게 있어요. 해주려면 양쪽 다 해주지. 제가 이 배낭을 수입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포켓 주머니만 따로 팔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본사에 지금 문의 중이랍니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띄었다가 이거를 이쪽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주머니도 꽤 큽니다. 주머니가 꽤 커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넣었다고 해서 이렇게 축 처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포켓 주머니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사서 이쪽에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헤드 부분은 쉘드 플러스 35리터 배낭과 똑같습니다. 꽤 큰 주머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레인 커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는 그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여기에 순항이나 노트북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인데요, 쉘드 배낭처럼 내용물을 나누어서 넣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바우 배낭들은 스마트폰을 걸 수 있는 이런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 전문 수리점에서 이걸 돈 주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런 고리도 어디서 다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드림 35리터 배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색상은 세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레드, 블랙, 그린입니다. 가격이 문제입니다.
데이드림 35리터 배낭은 34만원입니다. 쉘드 플러스 35리터 배낭은 26만원이고요. 꽤 비싸죠. 다 좋아. 해남 어제 너는 배낭이 쓸만하냐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저는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가벼워졌고 더 마음에 든 거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정말 고급스럽고 굉장히 예쁘고 배낭과 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실제로 산에서 이 배낭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용기를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